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의렬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자 헌법입문 제7판 2회독 117페이지 제3절 정부질서에서 앞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의렬 TV 질책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제1항 정당제도 로마 짧은 서설 1번의 정당제도의 발달 양가로 1번의 정당의 발달 원인. 대표제로 국가 의사가 결정되고 국가 작용이 이루어지기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전달할 매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은 대부분의 국민이 일상생활에 매여 있고 국가 영역이 넓기에 국민 의사의 형성, 표출, 수렴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당이 발달하게 되었다. 즉,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전달하기 위하여 정당이 필요하다. 양가로 이번에 정당에 대한 헌법의 태도의 변천. 정당은 그 탄생시부터 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헌법의 정당 제도를 명시하는 국가들이 나타났다. 트리펠은 1927년 그의 저서 헌법과 정당에서 국가와 정당 간의 관계 변천 과정을 4단계의 시대로 구분하여 동그라미 1번 정당을 불법 시 적대시하던 시대에서 이번에 국가가 정당을 불법 시하지는 아르나 118페이지 이를 무시하던 시대에 변화되었고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국가가 정당을 법률상 허용하던 시대로 그 뒤 4번 정당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둠으로써 정당을 헌법의 기본 질서 속에 편입한 시대로 변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가로 3번에 우리 헌법의 정당 규정의 변천 동그라미 1번에 제1공화국 헌법 정당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무기적 태도를 보였다. 제1공화국 우리 헌법사에서 정당 조직이 처음 헌법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공화국 헌법부터이다. 제2공화국에서는 정당 국가와의 경향이 강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었다. 정당의 강제 해산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기도 하였다. 정당 해산 심판 기관은 헌법재판소였다. 동그라미 3번 제3공화국 정당 국가와 경향이 강하였다.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 하는 자는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하였고 국회의원은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때 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였다. 즉, 국회의원의 신분 획득과 그 유지에 정당 소속을 요구함으로써 정당 기속성, 정당 국가와 경향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정당 해산 심판 기관은 대법원으로 변경되었다. 동그라미 4번에 제4공화국 무소속 국회의원을 인정함으로써 제3공화국에 대해 정당 국가와의 경향을 완화하였다. 정당해산 심판 기관은 헌법위원회로 변경되었다. 동그라미 5번 제5공화국 정당 운영 자금에 대한 국가보조를 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동그라미 6번 제6공화국 정당의 조직활동뿐만 아니라 목적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정당해산 심판 기관은 헌법재판소로 변경되었다. 이번에 현대의 정당 정당 국가와 경향 정당 국가의 원인은 20세기여서 대중민주 정치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 데 있었다. 정당 국가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중민주 정치를 가져온 보통선거제에 있다. 보통선거의 실시로 국민 대중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계를 위한 직업활동 등으로 정치활동을 할수 없는 국민으로서는 직접 정치적 정보를 획득할 수 없고 그들의 의사를 직접 정치에 반영할 수 없어서 그들의 의사가 일정한 119페이지. 정치적 조직이나 제도를 통하여 전달되고 집약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당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발달하게 되었다. 그래야 오늘날 심지어 정당 국가와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된다. 정당 국가와 경향은 다음과 같은 상황 내지 상태를 야기하고 있다. 먼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택을 의미한다. 이는 서로 다른 정책들을 표방하는 정당들을 두고 국민이 선거에서 투표한다는 것은 선거 결과가 각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지지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국가정책이 헌법기관들과 아울러 정당에 의해 결정된다. 정당국가의 폐해는 국민의 의사와 유리된 당리당략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정당민주화가 약한 경우 정당의 수뇌부에 의해 의사결정이 되고 의원들은 정당의 당론에 기속된다는 점 등이다. 이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내 민주화가 강화되어야 하고
의원들이 소속 당의 당론과 배치되더라도 자신의 소신이 국민전체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소신 표결, 크로스 보팅 제도가 인정되어야 한다. 3번의 복수정당 제도. 양강 일본의 초년 다원주의. 복수정당 제도가 필요한 것은 여러 정당의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단일 정당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에서 요구하는 다원주의가 복수정당제의 기초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가로 이분의 성격. 학설과 판례는 복수정당제의 성격을 제도적 보장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당의 복수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하나의 제도적 보장의 정도로 파악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전통적 이론에 따르면 제도적 보장이란 법률로서는 폐지하지 못하는 제도의 보장을 말한다. 120페이지. 그런데 복수정당제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법령의 폐지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으로도 없앨 수 없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이룬다고 볼 것이다. 우리 학술도 일치하여 헌법 개정의 한계로 본다. 결국 복수정당제의 원칙의 성격은 그 복수성이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이루는 헌법의 기본 원칙이라는 데 있다. 로마자 1번의 정당의 개념과 기능. 1번의 개념.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여론과 의사를 형성하는 데 참여하고, 이러한 여론, 의사를 반영, 표현하여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책임성 있는 주장을 펼치거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를 추천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생적인 정치적 집단을 말한다. 국민의 의사 형성에 참여함과 정권 획득의 목적을 가지니 정당의 고유한 임무이자 속성이다. 정당의 개념이 내포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즉, 자발적 조직성, 2번 민주적 기본질서를 분장하는 집단, 3번 국민의 권리의 대변과 보장, 4번 정치적 의사 형성 수렴, 전달에서의 주도적 역할과 직접적 영향력, 5번 정강과 정책의 소유, 6번 선거의 참여, 7번 지속성이 그것이다. 현행 정당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 유권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번의 기능. 정당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동그라미 1번. 국민의사의 형성 수렴 기능. 정당은 국민의사를 형성하게 하고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매개 기능. 정당은 국민과 정치 권력 간을 매개하는 기능을 한다. 동그라미 3번. 정치적 주장과 정책의 추진 기능. 정당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추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21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선거 활동 기능. 선거에서의 후보 추천과 그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정당의 주체적으로 수행한다. 로마자 3번의 정당의 법적 성격과 법적 지위. 1번의 법적 성격. 양가 1번의 법적 성격은 학설 이론, 방가로 1번 헌법기관설. 이 학설은 정당을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파악한다. 헌법이 정당에 관한 규정을 특별히 둔 것은 정당이 단순한 사회적 결사체가 아니라 헌법이 부여하는 일정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헌법상의 하나의 국가기관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방가로 1번의 사법적 결사체설. 정당도 일반적인 사법적인 결사 조직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그 활동의 목적과 내용이 정치적 의사의 매개라는 것일 뿐이고 조직적 성격은 일반 결사와 다름없는 성격을 띈다고 본다. 프랑스에서는 일반 결사에 관한 1901년 법률이 그대로 정당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정당은 일반 결사로 본다. 방금 3번의 중간설. 정당은 사적인 결사로서의 성격과 어울러 공법적 규율도 받는 중간적인 결사체라고 보는 이론이다. 또는 사적 결사와 헌법제도의 혼성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방가로 4번의 제도적 보장설, 중개적 권력설, 매개체설. 이 학설은 정당은 헌법상의 국가기관이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일반적인 사적 조직도 아니라고 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전달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하나의 헌법상의 중요한 제도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정당은 헌법에 의해 그 존속이 보장된다고 본다. 이 학설이 우리나라에서의 다수설이다. 양가리본의 판례 입장. 우리 현재 판례는 제도적 보장서를 취하고 있다. 즉, 현재는 정당은 정치적 결사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이 정치나 122페이지 국가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현대의 제2제 민주주의 옆으로 나는데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헌재의 결정들 중에서 정당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사적 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정당법의 관계 부문 이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결정례가 있다. 그렇게 보는 근거를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결정례는 전환재판부 결정이 아니라 지정재판부 결정이라는 점, 이 이후의 결정에서도 제도적 보장서를 취하는 결정, 이 계속해서 보이는 점 등에서 기존의 제도적 보장서를 취하는 공식 의견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우리 현재는 사적, 정치적 결사서를 취한 결정례가 있긴 하나 주로 제도적 보장서의 입장이 있다고 볼 것이다. 양가 3번의 검토. 국가기관설은 만약 정당을 국가기관으로 본다면 그 구성원인 당원에게 공무원 신분을 보여야 한다는 결과가 되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또한 사법적 결사체설에 따라 정당을 전적으로 사법적 조직으로만 보게 되면 사적 이익단체와 정당 간의 구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제도보장설은 정당의 수행 목적의 특수성, 강한 존속 보장 등을 고려할 때 그 본질 내지 핵심을 폐지할 수 없는 제도로 보는 점에서 그러한 그리고 정당의 매개 기능을 강조하는 점에서 상당한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종래 제도적 보장 이론에 따르면 제도적 보장의 제도는 법률로서 폐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오늘날 정당 제도는 그 헌법적 기능의 중요성에 따라 헌법 개정으로도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도적 보장으로 보는 것으로는 약하다. 결국 정당 제도가 가진 헌법적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에 정당은 공법적 성격이 강한 특수한 형태의 정치적 의사 내기적 결사체로서 헌법 개정으로도 폐지될 수 없는 헌법 제도로서 보호되는 단체로 볼 것이다. 123페이지 2번의 법적 지위 양가 1번의 특색 특별 법적 지위 정당과 일반 결사의 관계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 헌법제 8조에서 정당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곧 정당은 일반적인 사적 결사들에 대한 특별 법적 지위를 가진다. 일반 결사와 달리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국가에 대한 보조가 가능하며 그 강제 예산도 일반 결사와 달리 정당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그것도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위배라는 특별한 한정된 사유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의 활동과 존립을 일반 결사에 비해 더욱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양가리본의 기본권 주체성. 우리의 학설은 정당도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현재 판례도 정당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의 청구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헌법 소원 심판은 기본권 주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던 경우에 이를 구제받기 위한 심판이므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함은 기본권 주체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는 정당의 자유는 국민의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진 기본권이기도 하다라고 판시한 예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정당은 그 설립이나 활동에 있어서 정치적 자유권을 그리고 평등권을 누린다. 46번 A당은 정당법 제17조의 정당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A당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면서 정당법 제17조 등에 대해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였다. A당은 과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위에 있다고 볼 것인가? 사례 6에서 A당은 등록이 취소된 정당이라는 점에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움직인다. 이 사례에 대해 현재 판례는 124페이지 등록이 취소된 정당이라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다면 청구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A당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본안 판단 결과 청구를 기각하였다. 양가로 3번의 재산관계에서의 법적 지위.
현재는 정당의 소유 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정당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본다. 그런데 민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으로 보므로 정당의 재산도 결국 구성원의 총으로 본다. 로마자 4번의 정당의 조직. 1번 조직의 원리. 동그라미 1번 자유적 자주적 조직의 원리. 우리 헌법 제8조 1항도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원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민주적 조직의 원리. 우리 헌법 제8조 2항도 정당은 그 조직이 민주적이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은 조직에서부터 그 민주성이 충분해야 한다. 동그라미 3번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조직의 원리. 우리 헌법 제8조 제2항도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번 정당의 기본 구성과 조직. 양가로 1번 기본 구성, 지구당 폐지, 중앙당과 시도당. 과거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단위로 했던 지구당 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 폐단을 가져온다고 하여 이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당의 기본적인 구성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하도록 하였다. 양가로 1번의 법정당, 법정시도당.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시도당은 1,000인 이상의 125페이지 당원을 가져야 한다. 이 1,000인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의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양가 3번의 당원. 당원이 되기 위한 요건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동그라미 1번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즉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동그라미 2번 사립의 초, 중, 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동그라미 3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가진 자. 동그라미 4번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이다. 누구든지 이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양가로 4번의 조직 기준의 효과. 외도권 법정 시도당의 수, 시도당의 법정 당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등록 취소가 된다. 단 이외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 흠결지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 한다. 네, 좀 속도를 좀 더 내보겠습니다. 로마자 5번 정당의 법적 보장의 내용. 정당의 권리고 당원의 권리. 1번 정당의 권리와 보호. 정당은 자유권, 평등권 등을 누린다. 정당도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된다. 소속 당원들에게도 권리가 보장되는 물론이다. 126페이지 양가로 1번의 자유권. 정당은 설립과 조직 및 활동 그리고 그 존속에 있어서 자유를 가진다. 정당의 설립의 자유는 헌법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정당의 조직 활동, 존속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논의된다. 정당의 설립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설립 이후 정당을 조직하고 존속하며 정당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성립의 종국적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설립의 자유 속에 조직과 활동 그리고 존속의 자유가 내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정당 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 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된다고 한다. 따라서 정당의 설립의 자유뿐만 아니라 조직 및 활동 그리고 그 존속과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도 헌법 제8조 1항의 근거가 된다. 반가로마자 1번에 선거 득표와 정당 존속의 연계 문제. 현재는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정당 투표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서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이렇게 등록 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등록 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 규정은 정당 성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반가로마자 1번에 정당 후원의 금지. 현재는 정당이 당원, 후원자 등으로부터 목적에 따른 활동이 필요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당의 조직과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하는 필수 요소이자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로서
정당활동의 자유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다. 이러한 법률 바탕으로 현재는 정당 후원의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바 있다. 방가로마 자산단의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 설치 금지. 현재는 정당의 시도당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도는 것을 금지한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가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하였다. 127페이지 양가로 2번에 정당의 평등. 정당은 창설에 있어서나 그 활동에 있어서 다른 정당들 간에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다. 정당의 선거에 참여에 있어서 평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선거에서 정당의 평등이 중요하다. 현재는 기탁금이 과다한 경우에 정당의 기획운동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본다. 그러나 실질적 평등 원칙에 가려 차별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득표수에 의한 국고 보조금의 차등적 지급 등을 경우를 볼수 있다. 그러나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가 항상 필요하다. 다원주의 원칙상 소수파의 존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양가 3번의 정당에 대한 보호. 정당은 그 존립이 보호되고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특히 국고보조금의 교부 등 지정적 보호를 받는다. 단순한 행정처분에 의한 해산이 아니라 헌법재판에 의한 해당 결정을 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도 정당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해산 심판 등을 거치게 하는 것은 그만큼 정당의 소멸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번의 당원의 기본권. 당원은 정치적 권리들을 가지고 정당의 설립, 조직, 활동에 참여한 권리를 누린다.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쟁명 청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원들 간의 평등도 보장되어야 한다. 예,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